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불법, 폭력, 이석기, 이정희, 김선동, 최루탄 국회 폭파, 아로, 북한, 김정은, 통합진보당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죄다, 암울하고 음침한 단어뿐입니다. 북한의 국가 가치 체계는 국민이 당과 수령 밑에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인민 위에 당이 있고 그 당 위에 절대 권력자인 수령이 있습니다. 전 근대적이고 미개한 불량 국가가 맞습니다. 이러한 불량 국가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종북 세력인 아로 같이 비하하는 정당인 통합진보당 또한 불량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1945년 김일성이 제창한 북한의 건국 이념과 같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 해체를 강령으로 삼고 있는데 이 또한 북한의 주장과 판박이입니다. 지금의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권영길, 심상정, 노회창 등이 주축이 되었던 15년 전 민주노동당은 민족해방 계열인 NL 계열의 치밀한 공작하에 점차 잠식되어 몇 차례의 분당과 합당을 통해 현재 종북세력인 경부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아로세력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자유방임으로 왜곡될 때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집니다. NL 계열로 시작된 종북세력은 이러한 민주주의 관용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그들의 세력을 키워왔고 결국은 그들의 목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여 국가 전복을 꿈꾸는 단체입니다. 아찔하지요. 공안정국이다, 민주주의 압살이다 하며 그들이 저항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국가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 삶을 파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